요거 네 번째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과거에 성범죄로 징역 10년하고 출소한 사람이. 성범죄로 징역 10년 살았으면 풀 살았다, 이 새끼. 예. 근데 또 나와가지고 징역 12년을 또 받은 거예요. 맞아. 이거, 와, 이거 지인이 눈 뒤집어졌겠더라, 이거. 네. 이게 그 전주인가 어디서 났던 사건 네, 아닙니까, 이게? 전주인데 지난 8월 27일 저녁 8시 8분에 전주시 아파트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여성분이? 예, 퇴근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지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약간 그 섬뜩한 느낌을 받은 거죠. 자기 집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좀 피곤하니까 과민한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소리 지르 귀로요 누가 소리 지르지 마 이러고 누가 이제 갑자기 탁 나타난 거야, 그냥. 네 퀵이 와, 나타났네. 자지러졌겠다, 이거.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누군가 있는데 누가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자기 집안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자기는 자기 문 닫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문 열고 아파트 들어갔겠죠? 네. 근데 그냥 갑자기 소파에 누워서 저 지인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턱 나타나갖고 흉기 들고 소리 지르지 마. 예. 네. 그거 그냥 얼마나 그 놀랐겠어요, 저거. 자지러지는 거지. 근데 그 새끼 얼굴 보는 순간 바로 알았다며요. 과거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대요. 그 새끼가 43살 먹은, 네. 43살 먹은 그 이, B 요놈이죠? 예, 전직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저항을 했나 봐요. 저항을 하니까 이 집주인 여성분한테 너 혼자인 거다 안다. 그럼 조사했다는 얘기야, 그동안? 네. 동태 살펴봤다는 얘기야? 예. 그런데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요. 나너 좋아하니까 왜내 마음을 안 받아주냐. 미친 예, 이런 새끼네, 식으로 이거. 제압을 했대요. 근데 이때 이제 밖에서 갑자기 띵동띵동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그게 거예요. 지인이었을 것 같아, 그게 지인. 네. 소파에 누워서 예. 지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칼 들고 나타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해. 이말 하니까 저 지인하고 통화하다 말고 전화 끊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거지. 그분이 감히 정말 이 사람 살린 거야. 네, 맞아요. 그 사람 감히, 아이, 그냥 뭐, 나하고 통화하다가, 에이, 무슨 일 있어서 끊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말았으면, 네. 이거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이 새끼한테 아,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몰라, 살이 이거. 있는데. 근데 그 지인이 감히 있었던 거야. 바로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도망쳤나 봐요. 이 새끼 이제 그 그러니까 놀래갖고 도망갔구나. 네, 도망갔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도 바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경찰을 잘했다. 출동해 가지고 그 아파트 인근에서 B 씨를 붙잡았어요. 멀리도 도망도 못 갔구만, 이 새끼. 네. 근데 이 새끼가 그 집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갔어요? 우연히 듣게 된 A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을 했었대요. 우연히.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얘기하는 했었나 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기억해뒀다가 그러면 이 새끼는 그 내용에 나오더라고. 지난해부터 이 여성이 집에 없을 때 수시로 그 집에 들락거렸던 그것도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와서 나오네요. 쉬었다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까지. 차 예비키도 없어졌었고 네. 금품도 몇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여자분이 자기 집에 혼자 사는데 누군가 같이 사는 느낌 막, 그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외국 영화도 몇편 있었는데,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아주 솜씨한 거예요. 이거 아마 그동안 없어진 거 금품 이거는 별도로 절도죄로 또 고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따로 해달라는 거고. 요 새끼는 2008년도에 절도 및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았어요. 질이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했으니까 딱 10년 살고 나왔네. 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었단 아, 말이에요. 전자발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새끼가 겨 들어간 건데, 그냥 무조건 누범 적용이네. 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미수. 네. 이걸로 이 새끼한테 징역 12년 때렸네요. 그럼 나오자마자 10년 살고 나오자마자 12년 또 살아야 돼요. 그냥 교도소에서 인생 끝나게 생겼습니다. 아까 43이셨죠? 네. 43이면 12년 다 살으면 55세에 나오는데, 예? 55세. 환갑전에 나오네. 이 새끼, 아이, 참.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나마 이 지인분 정말 대단하신 아, 대단한 분이네. 분이에요. 와, 그 바로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네. 이게 전자발찌 차고 이 사고 친 새끼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렇죠. 그래서 전자 감시를 좀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호 관찰에서
이 전자발찌 부착자를 다 관리하기에 지금 버거워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네.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지겨워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같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보호관찰 중에 전자발찌만 전담하려고 많이 대폭 충원을 해갖고 계속 체크하고 전화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정도를 차라리 보호감호식으로 아예 사회적으로 내보내지 말고요. 그건 사회보호법 부활하자.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요즘에는 이건, 그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재생갱생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청송 간다 하는 것처럼. 네, 이거는 재생갱생이 안 돼요. 제가 55세에 나와도 이거 약 없는 새끼야 이거. 아, 이거 이 새끼를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또 우리 세금만 축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네. 그 스마트워치 찬 그 여성이 살해됐잖아요. 네. 결국 스마트워치의 어떤 그 갭 때문에. 네, 네, 500m. 네, 그런데 저는 스마트워치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성들한테 스마트워치만 지급을 하면 안 되고 스마트워치를 여성한테 지급할 때는 그 스마트워치를 차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죠. 네. 요 새끼도 세트로 전자발찌를 끼워줘야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예,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찬 사람의 거리가 일정 거리까지 들어오면 자동으로 윙하게 울리게. 네. 그리고 바로 그 소속기관에 통보되게. 네.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염교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열몇 명씩 최하 8명을 저 보호관찰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네. 그 아마 조만간 이제 아마 그 우리 박 PD님이 그 보호관찰관 하시는 분 한번 불러다가 네. 방송할 거예요. 네. 그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인원도 측정하면서 네. 저는 스마트워치만 일방적으로 여성한테 차도록 주는 거는 실효성 별로 없다고 봐요. 네. 물론 경찰에서 이제 신형으로 만들어 갖고 뭐 반경 20m 이내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얘기는 스마트워치를 차게 한 그 어떤 대상 남성이건 여성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도 같이 스마트워치를 채우든지 그 두 개가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소리 울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으세요. 그게 IT로서는 최고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리게 하면서 두 사람 동시에 소리가 막 울리게 만들고 자동으로 그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인접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스마트워치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여성한테만 차고 누르라고 시키는 거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그 이번 사건 보면서 누가 그거 찰라고 하겠어요. 그 스마트워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뭐 의미 없죠. 네. 뭐 이미 일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범인 잡는 데 쓰면 뭐 합니까? 그래서 네. 같이 이건 법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네. 여성이 신변 보호 요청을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요청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대가 되는 그 상대방에게도 스마트워치를 같이 지급해서 차도록 만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입법의 과정 적극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